1. 개요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이자 중흥그룹 계열사. 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구신안동 122-3에 위치해 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4위를 기록해 중소건설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1년 94위를 기록하며 100대 건설사 안에 진입한 데 이어 2012년 77위, 2013년 63위, 2014년 52위, 2015년 39위, 2016년 33위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39위, 2018년 시평액이 5,671억 원까지 낮아지며 59위로 순위가 급감하기도 했으나 2019년 43위, 2020년 35위로 회복세를 보였다. 중흥건설 시평액이 줄어든 이유로 자회사인 중흥토건으로 사업을 집중시킨 것이 크다. 중흥토건은 2013년 시공능력 평가 143위에서 2014년 82위, 2015년 47위, 2016년 42위, 2017년 35위, 2018년 22위, 2019년 17위, 2020년 15위에 진입하며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2. 상세 대한민국의 중대형 건설업체로 비상장사다. 자회사로 중흥토건, 중흥건설개발, 세솔건설, 중봉건설 등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분은 오너 집안이 지배하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성장한 회사라 아파트를 지을 때도 중흥 S클래스라는 단일 브랜드로 복합대단지 아파트만 짓는 것이 특징. 아파트뿐 아니라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중흥 S클래스 브랜드를 사용한다. 이러한 단일 브랜드로 대규모 택지지구 광교, 세종, 청라, 수원 등에 진출하며 많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2012, 2013년에는 2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중흥건설은 호반건설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많고 무리한 대출을 시도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하다. 업계에서는 3년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도 통한다. 하지만 현금을 쌓아만 두진 않는 것 같다. 정창선 회장은 현재 중흥건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8천억 원과 1조 원과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 평택 브랜시티와 서산 예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기업 인수 합병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중흥건설이 시공능력 평가 도급 순위 35위,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15위를 기록했다.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이 사업 확장과 기업 인지도를 위해 일찌감치부터 서울 및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했던 것과 다르게 중흥은 여전히 연고지를 광주로 두고 있고 심지어는 사옥을 이전하거나 새로 짓지도 않고 1993년에 지은 사옥을 여전히 쓰고 있다. 일지역 내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의 시민구단인 광주FC의 스폰서 중 하나다. 3. 아파트 브랜드 3.1. 중흥 S클래스 중흥 S클래스. 중흥건설은 2000년대에 들어 중흥 S클래스 브랜드를 내세우며 중견 건설사로 성장해왔다. S클래스의 S는 수피리어 오슈퍼브, 즉 특별한 사람들을 칭하는 의미로서 이 시대의 신귀족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한다.